내가 다니던 직장에는 나처럼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 같은 동료가 한 명 있었다. 그 당시 우리 둘 다 아직 미혼인 종각들이었기 때문에 휴일이면 같이 낚시를 다니곤 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친구로부터 낚시하기에 아주 좋은 곳을 발견했다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나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 그곳은 바로 울산에 있는 태화강이라는 곳이었다. 태화강은 예전부터 빼어난 절경으로 여름이면 물놀이 인파들로 북적이는 곳이고 태화강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선바위라는 큰 바위 하나가 있는데 수심도 그리 깊지 않고 고기가 잘 나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낚시 금지 구역이라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저녁에 퇴근하고 밤에 가서 낚시하고 새벽에 절수하자고 하는 것이었다. 원래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안 되는 줄 뻔히 알았지만 괴물 욕심에 눈이 멀었던 나는 짜릿한 손맛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흔쾌히 승낙하고 준비를 서둘렀다. 퇴근 후 부랴부랴 집에 와서 낚시쟁비를 챙겨 친구 차로 태화강 부근에 도착하였다. 듣던 대로 강 주변에는 대나무 숲이 펼쳐져 아주 아름다웠고 한여름이라 그런지 날이 저물었는데도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친구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여기서 사람들이 귀신분장을 하고 대나무 숲에서 공포 체험 같은 것도 한다고 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상류 쪽으로 올라갔고 드디어 포인트에 도착하였는데 내 눈앞에는 순간 절로 감탄이 나올 정도의 절경이 펼쳐져 있었다. 깎아지를 듯한 기암 절벽으로 이루어진 그곳은 한눈에 봐도 명당 포인트 같이 보였다. 서둘러 장비를 챙기고 평평한 곳에 자리를 잡고 저녁을 안 먹고 온더라 간단히 라면에 소주 한 잔을 마시고 낚시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두세 시간이 지나도 입질 하나 없이 조용하였고 포만감과 피곤함이 밀려와 잠이 올 것 같아 옆쪽에 떨어져 낚시하는 친구와 얘기를 나누려고 걸어갔다. 하지만 그 친구도 피곤했는지 낚시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고 나도 잠깐 눈 좀 붙여야겠다는 생각에 내 자리로 돌아와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잠을 정하였다. 어느새 수면 위로 물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였고 잠이 들락말락 할 때쯤이었다. 갑자기 수면 위에 있던 쥐가 물속으로 쑥 하고 빨려 들어가는 게 보였다. 순간 드디어 입질이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몸을 일으켜 세우는 찰나 첨벙하며 낚싯대마저 물속으로 빠져드는 게 아닌가. 그렇다. 새벽에는 대물급 고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데 입질이 없다고 방심한 내 실수였다. 다행히 낚싯대가 떨어진 거리는 2, 3미터에 불과하여 나는 낚싯대를 건지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다. 허리를 숙여 낚싯대를 손으로 잡으려는 찰나였다. 수면 위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물에 비친 내 모습도 아니었다. 바로 피투성이가 된 여자의 모습이었다. 순간 잠이 확 달아나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소름이 확 끼치기 시작하였다. 눈을 비비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 여자의 얼굴에는 눈, 코, 입이 하나도 달려있지 않았고 피범벅이 된 채로 수면 위에 둥둥 떠 있었던 것이었다. 그 여자는 나에게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나랑 좋은 곳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다. 너무 놀란 나는 비명소리조차 나오지 않았고 순간 온몸이 굳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바로 그때였다. 강 아래쪽에서 물살이 빙글 돌더니 순간 무언가
하얀 물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더니 내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물체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순간 나는 내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물체의 정체는 하얀 옷을 입은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고, 더군다나 하반신은 잘려나간 듯 상반신만 수면 위에 둥둥 떠서 내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었다.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린 내 눈앞에는 친구가 서 있었고, 그 친구는 나에게 괜찮냐면서 그간의 일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다. 친구도 좀 떨어진 자리에서 낚시를 하다 갑자기 졸음이 몰려와서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꿈속에서 돌아가신 부친이 나타나서 몽둥이로 때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놀라서 잠을 깨고 말았는데, 잠에서 깨서 나 있는 쪽을 보니 분위기가 이상하고 냉랭하고 찬 기운이 느껴졌다고 한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는 이미 물속으로 허리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눈동자도 완전히 풀어져서 정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 상태에서 물 위에는 이상한 안개 같은 큰 여자 형상이 보였다고 한다. 친구는 순간적으로 반쯤 물에 잠겨서 헤매는 나를 건져내고는 한 손으로 어깨에 들쳐매고 정신없이 큰 차길 쪽으로 뛰어나왔다. 우리는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왔고, 나는 그때의 충격으로 인해 다시는 밤낚시를 가지 않았다. 그날 낚싯대 및 채비를 그냥 두고 왔는데 무서워서 가지러 가지도 못했다. 나는 말로만 듣던 태화강 수살기를 직접 본 것이다.